네, 그동안 KBS에서 보지 못했던 아주 신선한 프로그램입니다. 그리고 젊은 그 20, 30대 시청자분들이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니까 많이 관심 가지고 참여해 주시고요. 또 애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사실 저희가 이제 그 첫 방송하는 그 시간대가 KBS에서 오랫동안 아주 좋은 토양을 작물을 안 키우고 좀 버려놨던 땅이거든요. 그래서 그 땅에 제대로 된 씨를 선바이벌 원 플러스 올이라는 씨를 뿌려서 예, 이제 많은 그 시청자분들이 그 시간대에 좀 다양하게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방송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정말 늦은 시간까지 일반 출연자분들과 함께 열심히 재미있게 만들었습니다. 관심을 가지시고 첫방을 보시고 좀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해주셨으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. 네. 아무래도 이런 썸이 있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보시는 시청자분들 또한 저들이 커플이 되겠다, 쟤네는 안 될 것 같아 약간 이런 예측을 하시면서 보시면 조금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저희도 일반인 출연자분들이랑 하는 거다 보니까 매회 좀 더 재밌게 어떤 구성을 해야지 좀 덜 피곤할까, 좀 더 재밌을까 많이 노력하면서 하고 있으니까요. 저는 수근 오빠랑 달리 너무 냉정하게 보지 마시고 좀 더 애정 깊게 조금 이해해 주시면서 네,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MC 두 분도 취향이 다르네요. 네, 냉정하게, 애정 있게 좋습니다. 네, 김철 씨. 네, 먼저 우리 채널이 돌아가지 않도록 저희가 한번 재밌게 만들어 볼 테니까 시청자분들도 재밌게 봐주시고, 이게 아무래도 취향대로 커플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뭐 원하시는 커플이 안 나올 수가 많아요. 특히 1회 같은 경우는 이제 동성 커플이 굉장히 아니지만 이마트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네. 조심스럽게 드리도록 싶습니다. 김경식 네. 네. 감사합니다. 아, 네. 제가 상당히 고마워요. 네. 꼭 네. 프로 전에서 수근이 형 그다음에 많은 우리 MC분들이 꼭 이마트 CF를 다 같이 찍었으면 네, 바람을 가져봅니다. 자, 네,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고 퇴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전운전하세요. 네. 네, 퇴장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, 앞에 나 이때 같이 인사인데 네. 예쁜 누가 많이 써주시죠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저 퇴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자, 바로 뒤.